3편의 이기를 읽다보니까 여러분들이 눈물과 감동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싸이의 챔피언, 뚱뚱이만 신청곡, CLRGTR 원더우먼. 진짜. 아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적어주신 아는 상담님. 잘하셨습니다. 내가 목에 사탕이 걸려가지고 막 하니까 엄마가 너무 놀라서 막 이제 뛰어내려오는 걸 도와주신 거예요, 상담님이. 그때 어떻게,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119 오는 그 시간도 사실은 너무나 이제 긴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죠? 4387님,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신 이일 선배님은 워킹맘이 저희 생활 주기로 함께하는 7살 아이였습니다. 새벽에 콧물인 줄 알았던 엣지가 코피였더라고요. 어찌나 많이 찡하던지. 그런 아이를 뒤로하고 저는 또 일합니다. 눈을 마주보며 함께하는 시간이 빨리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거 이거는 못 받으실 거예요. 눈물이 나셨다는 거 100배 공감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의 외침이 저절로 나오게 돼요. 그걸 구하고 나서 눈물이 나셨다는 거 같은 사연이, 그쵸? 진짜 눈물 나신 것 같아. 근데 엄마가 엄마가 그 지금 아마 얘기 제가 읽는 동안에 사연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제도 들으시고 카톡으로 제가 피로시고는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칭찬해주세요. 이제 이 사람이 어제 온 거거든요. 바로 연애는 일장으로 저는 썼는데 참, 그리고 아내가 해외 출장 중인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내 반쪽 이화선 사랑한다 이렇게 전해주세요. 여러분 다정하신 분이세요, 그죠? 예. 아까 이진희님의 사람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가?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보셨어요? 그 페이스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뭔가요? 아, 나 두 번은 못할 것 같아요. 포교육이 시술이 아니겠느냐. 근데 페이스 리모델링은 시술과 수술을 모두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아,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지민이. 지민이, 어느 병원에서 얼마에, 얼마나 아프고 뭐 괜찮았는지 물어보는데, 만족도는 어느 정도예요? 아, 또 배가 땡깁니다, 지금. 페이스 리모델링. 이름 너무 괜찮은데? 페이스 리모델링. 아, 두 번 못하죠. 그래도. 나중에 또 두 번 하게 된다는 게. 이 좋은 날에 당분간 아무데도 못 나가요. 그래서 나비가 되어 나가라고 봐요. 지금 신청하신 분들. 아이디에 나는 나비. 0318님 신청하셨어요. 예쁘실 거예요, 지민님. 브라운 아이걸스 다가와서 이어집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어때? 주 겨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깔끔하고 빠른